필리핀 정치인들하고 가까운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락다운을 풀 거냐, 이게 4월 30일 날 락다운이 풀리겠느냐, 아니면 계속 락다운이 지속이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락다운을 푸는 게 맞다. 락다운을 연장을 한다고 해도 크게 변할 것도 없고 필리핀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이제는 필리핀이 확실하게 빈부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.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검증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라든가 그런 공공 장소는 가지 않고 또 식당이나 이런 것도 가지 않고 개인 집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.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예전의 모습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. 이런 얘기처럼 지금 필리핀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쉽게 예전처럼 사람들 만나고 소개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던 사람들끼리 또 검증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다들 서로 경계하면서 그렇게 필리핀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